국어학일 수능특강 제6강 2점 테스트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의 연분 분포와 그림에서 보면은 연분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연분 분포와 심층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다. 심층 순환은 밀도 차이 위에서 일어나지요. 밀도 차이 위에서 일어나고 수직 방향의 순환을 심층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심층 순환을 일으키는 해류에는 남극 중층수, 남극 저층수, 또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우선 남극 중층수는 남위 한 60도, 남위 60도 부근에서 발생이 됩니다. 남위 60도 부근에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북위 20도까지 흐르는 해류인데 수심 약 1000m에서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남극 저층수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남극 대륙 주변에서 발생이 되는데 웨델해와 로스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곳에서 침강한 해수가 해저까지 가라앉습니다. 해저까지 가라앉은 다음에 북반구 쪽으로 이와 같이 흐르는 해류가 남극 저층수입니다. 해저까지 가라앉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큰 해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린란드 주변 주변에 노르웨이 해와 레블라도 해에서 발생이 되고 수심 1500m에서부터 4000m 사이로 가라앉은 다음에 남반구 쪽으로 이와 같이 흐르는 해류가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그러니까 남극 중층수하고 남극 저층수는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흐르고 북대서양 심층수는 반대로 북반구에서 남반구 쪽으로 흘러가지고 심층 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남극 중층수. 남극 중층수는 해수의 밀도 차이 위에서 형성이 된다. 맞지요? 남극 중층수는 남위 60도 부근에서 가라앉아서 수직 방향으로 가라앉아서 수심 1000m 사이로 흐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순환, 밀도 차이 위에서 형성이 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남극 대륙 주변에서 빙하가 녹으면 빙하는 순수한 물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 연분이 낮아지지요. 연분이 낮아지면 해수의 밀도는 작아집니다.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침강이 더 어려워집니다. 침강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디귿, 남극 저층수, 남극 대륙 주변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랬는데 해저 밑바닥까지 가라앉는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크다고 그랬는데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크다. 북대서양 심층수는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층수 위를 흐르기 때문에 남극 저층수의 밀도가 큰거 맞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비교해 보면은 밑에서 흐르는 해류일수록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남극 저층수가 가장 밀도가 크고 그리고 북대서양 그다음에는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밀도가 가장 작은 해류는 남극 중층수입니다. 3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은 염분이 35psu인 어느 해수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 양을 그리고 표는 서로 다른 두 해수 A와 B에 포함된 염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은 염류를 구성하는 이온들의 양을 상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 염류 중에 가장 많은 염류는 염화나트륨이지요. 그래서 이온 중에도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가장 많습니다. 염화이온은 1000g 속에 약 19.2g, 나트륨이온은 1000g 속에 약 10.62g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황산염이온, 마그네슘이온, 기타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더라도 해수 A와 해수 B에서 각각의 이온이 차지하는 양은 다르지만 역시 염화나트륨, 염류 중에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온 중에서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해수 A와 해수 B에서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해수 A의 염분은 34.5psu다라고 그랬는데 염분이라는 것은 해수 1kg, 100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염류 양을 합한 것이 염분이지요. 해수 1kg 속의 염류, 염화나트륨이라든가 염화마그네슘과 같은 염류의 총량을 그람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이온의 양을 더하기만 하면 염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수 A에서 이 양을 다 더하게 되면은 34.5가 됩니다. 그리고 해수 B에서는 33.5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분이 되지요. 그래서 염분을 비교했을 때 해수 A가 해수 B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해수 A의 염분은 34.5psu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ㄷ은 염분은 해수 A가 해수 B보다 높다. 방금 전에 해수 A가 높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ㄷ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중 염화이온이 차지하는 비율, 염화이온이 차지하는 비율은 18.99g을 전체 34.5g으로 나누면은 비율이 구해집니다. 나눴을 때약 55.04%가 됩니다. 해수 B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염화이온이 차지하는 비율은 염화이온의 양을 전체 염류의 총량, 즉 염분으로 나누면 되지요. 33.5로 나누면 됩니다. 역시 나눴을 때 똑같이 약 55.04%가 됩니다. 그래서 해수마다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속에 포함되는 하나의 염류의 차지하는 비율, 그거는 항상 같게 되는데 이거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염분은 다르더라도 각 염류의 질량비는 같게 된다. 이게 염분 밀정의 법칙입니다. 염분은 다르더라도 각각의 염류가 차지하는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항상 같게 되는데 이거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해수 A와 해수 B에서 같지요. 높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그린 가와나는 우리나라 남해에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이네요. 매년 8월, 8월이면 여름이네요, 여름. 8월 표층과 저층, 바다 표면과 바다 밑의 저층에서 측정한 평균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가하고 나 중에 하나는 평균 수온을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평균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8월에는 태양 일사량이 많지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온은 표층에서 높게 됩니다. 그런데 가 그래프와 나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표층, 검은 실선으로 표시된 표층 값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나지요. 그래서 나가 수온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염분이 됩니다. 그런데 염분은 오히려 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8월이니까 강수량이 많지요. 강수량이 많고 증발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표층에서는 염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가가 염분 그래프 맞습니다. 표층의 염분이 저층보다 낮게 됩니다. 그리고 수온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태양 일사량 여름철에는 많기 때문에 수온은 표층이 더 높게 됩니다. 표층, 저층 이렇게 되지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는 수온 분포의 난이지요. 염분 분포입니다. 염분은 저층보다 표층의 변동폭이 크고 염분을 보았을 때 변동폭이 큰 것은 실선이네요. 표층에서 크네요. 그래서 표층의 변동폭이 크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온은 표층보다 저층에서 변동폭이 크지요. 수온은 표층보다 저층의 변동폭이 크다.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관측 기간 동안 남해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수온은 낮을수록 수온과 반비례 그리고 염분은 높을수록 평균 밀도가 커지지요. 그래서 염분과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해수의 평균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염분을 보았을 때는 저층이 표층보다 높고 수온은 저층이 표층보다 낮기 때문에 저층은 표층보다 해수의 평균 밀도가 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 기간 동안 남해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저층이 표층보다 크다. 맞습니다. 5번 그림은 태평양에서의 위도별 표층 염분과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의 분포를 표는 태평양과 대서양의 연간 물수지 자료 중 일부이다. 염분은 표층 염분,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한다 그랬지요. 증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지고 강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분은 낮아지기 때문에 표층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분은 높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작다는 것은 증발량 값이 강수량 값보다 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연분은 높게 됩니다. 그런데 강수량 빼기 증발량의 그래프를 봤을 때이 부분에서 이 값이 가장 마이너스 80으로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있지요. 위도로 봤을 때는 북위 30도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이 마이너스 80, 바꿔 얘기하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80이 더 많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표층 연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가장 높게 나타나진 않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남의 20도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북위 30도고, 이 부분에서도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이 마이너스 40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40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표층 연분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데 최고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으로만 보았을 때는 북위 30도 부근에서 표층 연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남의 20도 부분에서 오히려 표층 연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태평양에서 남의 20도 부근의 해역의 표층 연분의 최대값이 나타난다. 맞지요? 조금 전에 이 부분 남의 20도 부근에서 표층 연분이 최대값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태평양에서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은 북의 30도에서는 마이너스 80, 그리고 북은 해역이 남의 20도는 이 부분에서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 값이 마이너스 4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40, 여기는 마이너스 80. 그래서 북의 30도 부근 해역이 남의 20도 부근 해역보다 작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로만 보았을 때는 표층 연분이 북의 30도 부근이 더 높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에는 남의 20도 부근에서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예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강수량과 증발량 또 강물 유입량을 고려했을 때 표층 연분의 평균 값은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층 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표층 연분은 증발량에는 비례하죠. 증발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분은 높아집니다. 증발량에 비례. 그러나 강수량에는 반비례하죠. 강수량이 많으면 연분이 낮아지고 또 강물의 유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연분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강물 유입량에는 반비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층 연분은 증발량에서 강수량과 강물 유입량을 더한 값을 뺀 값이 크면 클수록 표층 연분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태평양에서는
증발량에서 강수량과 강물 유입량을 더한 값을 뺐을 때 태평양에서는 마이너스 159mm가 됩니다. 연간.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이 값이 플러스 175mm 퍼 년이 됩니다. 그래서 표층 연분은 대서양에서 평균 표층 연분은 대서양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태평양이 대서양보다 높다. 아니죠. 높다가 아니라 낮답니다. 7번 그림은 우리나라 동해의 어느 연안에서 육지와 가까운 곳이 연안이지요. 연안에서 측정한 서로 다른 세 시기 2월과 6월과 8월 세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2월에는 수온 약층이 뚜렷하지 않다. 기역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지요. 그런데 2월달 수온 분포를 보면 표층에서의 수온이 12도고 40m 정도 들어가도 11도 정도로 거의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일사량이 적어서 표층부터 수온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니은 혼합층의 두께를 물었는데, 혼합층은 바람의 혼합 작용에 의해서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이지요. 그런데 먼저 6월 달에 수온 분포를 보면은 수심 약 25m까지 들어가더라도 거의 수온이 21도에서 20도 사이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혼합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지요. 6월에는 수심 한 25m까지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혼합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10m 정도까지는 등원선 간격이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수온이 조금씩 낮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m 이상 들어가게 되면 등원선 간격이 아주 조밀하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바로 수온 약층이 바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8월의 혼합층은 한 10m 정도 아주 얇습니다. 8월에는 10m 정도, 6월에는 25m 정도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혼합층은 바람이 세게 비례하는데 6월달에는 풍속이 비교적 크지만 8월에는 풍속이 약하기 때문에 바람이 혼합작용을 충분히 일으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니은 혼합층의 두께 8월보다 6월에 더 두껍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해수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8월이라고 그랬는데 8월에는 수온 약층이 존재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수온 약층은 밑에는 수온이 이와 같이 낮고 15도로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상층은 25도로 높지요. 그래서 수온 약층에서는 윗부분은 수온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 아랫부분은 수온이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수온 약층에서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큰 물이 밑에 있고 밀도가 작은 물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요. 그래서 대류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수온 약층에서. 그런데 수온 약층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밑에 심해층과 위에 혼합층 사이에 연죽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라든가 물질 교환이 전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수 연직 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일어나기 어려운 시기가 8월입니다. 틀렸죠? 9번 그린 가는 북반구에서 우위도에 따른 대기대 순환을 나는 북태평양의 연간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을 나타낸 것이다. 가 그림에서 디귿 부분을 보면은 강한 상승 기류가 아주 높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도 조합 때 적도 지방의 저압대, 적도 저압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도 저압대에서 상승된 공기는 고위로 이동하면서 점점 냉각이 되어 하강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중위도 고압대입니다. 중위도 고압대고, 그다음에 기역 부분은 중위도에서 우위도 60도 부분으로 부는 편서풍과 극지방에서 우위도 60도 부분으로 부는 극동풍이 만나는 한대전선대 부분입니다. 상승 기류가 발생하죠. 한대전선대 저기압지대입니다. 상승 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이 부분은 적도 저압대입니다. 그래서 저압대 부분은 상승 기류에 의해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마이너스로 됩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중위도 고압대. 고압대에는 상승 기류 대신에 하강 기류가 발생해서 강수량이 아주 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플러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염분이 높고 이 부분에서는 염분이 낮게 나타나지요. 실제로 나 그림에서 보면 실제로 이 적도저압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고 북위 20도 부분 이 중위도 고압대인데 이 부분에서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130까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대전선대인데 한대전선대 역시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역시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기역은 한대전선대이기 때문에 북위 60도, 북반구로 따졌을 때는 북위 60도, 그 다음에 니은은 중위도 고압대이기 때문에 북반구로 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북위 한 20도 정도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기역 60도는 니은 20도보다 위도가 높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은 디귿, 적도저압대. 적도저압대에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디귿은 적도저압대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 니은은 중위도 고압대인데 고압대에는 강수량이 적어서 증발량 빼 강수량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표층 염분은 디귿 해역보다 니은 해역, 중위도 해역에서 높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대기대순환을 위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위도대, 저압대라고 그랬죠. 저압대. 저압대에서는 주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요. 왜냐하면 저압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11번 그림은 북대서양 표층 순환의 모습과 동일 위도에 위치한 해역 A와 B, C와 D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하고 B가 위도가 같고 C하고 D가 위도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지요.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고,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오는 따뜻한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멕시코 만류지요. 멕시코 만류. 그다음에 D는 카나리아 해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북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고, 요거는 북대서양 해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해역 A와 B에는 모두 한류가 흐른다라고 그랬는데,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입니다. 온도가 주위보다 낮은 한류에 해당되고, B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틀렸지요. 니은 표층에서 용존산소량. 용존산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많아진다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기체에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D해역은 한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낮고, C해역은 난류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 온도가 낮은 D해역에서 에서보다 온도가 높은 C해역에서 적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해수의 수온과 연분의 변화는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동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은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 무역풍이라든가 편서풍 또는 극동풍 이런 바람과의 마찰이 주로 작용하고, 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표층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바람의 마찰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입니다. 해수의 수온과 연분의 변화는 밀도 차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심층 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층 순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심층 순환. 13번 그린 가는 그린란드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빙산의 모습을, 나는 북대서양의 표층 해류와 전형적인 빙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주요 그린란드 빙산 생성 지역은 A와 B 중 하나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에서 기역 빙산입니다. 기역은 빙산은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아니지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빙산은 해수 위에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류라든가 바람 또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깨져서 빙산이 만들어집니다.
나에서 대부분의 빙사는 B보다 A 지역의 빙하로부터 생성되었다. B 지역에서 생성되는 빙하와 A 지역에서 생성되는 빙하 모두 다이 해류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데 분포를 보았을 때 A 지역에서 생성된 빙하가 빙하에 의해서 생성된 빙산이 훨씬 더 많이 해류를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보다 A 지역의 빙하로부터 생성되었다. 대부분 맞습니다. 그다음에 디귿 북대서양에서의 빙산은 주로 한류를 따라 북위 45도까지 부근까지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그린란드 서쪽에 발달되어 있는 빙하, 이 빙하들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 부분이 레블라도 한류입니다. 레블라도 한류를 따라서 북위 45도까지 이렇게 남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15번 그린 가는 지구 규모의 해수 순환 형태를 나는 과거 30년간 가의 A 해역에서의 표층 염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겠어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침강이 B 해역에서는 해수 용승이라 한다. A 해역에서는 표층 해류가 심층 해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린란드에서는 해수의 수온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침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B 해역에서는 반대로 심층 해류가 표층 해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용승이 일어납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빙하가 녹아 A 해역으로 흘러들면 A 해역의 표층 염분은 낮아진다. 맞지요? 왜냐하면은 표층 염분은 해수 1000g 속에 포함되어 있는 1k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들어 가게 되면은 똑같은 1kg 속에 녹아 있는 염류가 상대적으로 양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염분은 낮아지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와 같은 추세로 염분이 변하면 북대서양의 해수 순환은 약해질 것이다. 나 그림을 보면은 염분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염분이 낮아지면은 해수의 밀도가 작아집니다. 해수의 밀도가 작아지면 이 A 부분에서의 침강이 일어나기 어렵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북대서양의 해수 순환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해질 것이다.